자, 그래서 2호에서는 뭘 배웠고, 이름 묻고 답하는 다양한 방법에 대해서 배웠죠. 3호에서는 뭘 배웠나요? 생일에 관련된 대화에 대해서 배웠나요? 오케이, 그래서 다 오늘 뭐가 어렵고 뭐가 쉬운지는 잘 생각해 두었나요? 응. 거의 다 쉬웠다. 다쓸수 있고. 그쵸? 뭐, 벌스데이 이런 거, 식은 죽 먹이고. 벌스데이 못 적어요. 그럼 뭐다 쉬웠던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이런 것까지 선생님이 지적해 줘야 됩니까? 뭐? 그러면 뭐다 쉬웠으면 아무것도 연습 안 해올라 그랬어요? 예, 뭘 연습해야 될지 알겠습니까? 뭐를 말하기 연습 집중적으로 해야 되고, 뭘 쓰기 연습 집중적으로 해야 될지 생각해 두었나요? 그런 걸 하란 말이에요. 그걸 내가 네 머릿속에, 성모 머릿속에 들어가서 해줄 수는 없잖아. 그건 성모가 해야 될 일이죠. 자, 이름 묻는 방법. 뭐라고 하면 되겠다? What's your name? 하면 되겠다. What's your name? 그러면, 자, 뜻 묻는 거 아니야? What는 뭔가를 줄여 쓴 건데, 뭘 줄여 쓴 걸까요? What is는 아니고 what is겠지. What is를 줄였으면 what가 되고요. 예를 보고 뭐라고 선생님이 얘기한 것 같은데? 저 뭐라고 부르고 얘 말고 I랑 쓰는 am, I am, you, we, they랑 쓰는 you, are도 있다. am is are를 보고 be 동사 나오는데 얘는 무슨 뜻이 될 때도 있고 무슨 뜻이 될 때도 있다. 이다랑 있다. 여기서는 이다란 뜻으로 쓰였는데 묻는 말이니까 또 뜻이 조금 바뀌어서 그래서 what는 무엇이니란 뜻이었네요. 무엇이니? you는 뭔 뜻이에요? 아, 너는 그러면 your name은 너는 이름이야? 너는 이름 이상하네. 너는 you 아닌가요? 이거는 누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유고요. 얘는 누구의란 질문에 대한 대답을 유어를 써야 돼. 누구의 이름? 너의 이름. 됐습니까? 그래서 네 이름 뭐니가 뭐다? What is your name? What's your name? 그랬더니 I'm Jack 해도 되고 My name is Jack 해도 된다는 거 했죠. 됐습니까? 자, I'm도 뭔가의 줄임말이죠? 그렇죠, I am. 얘를 보고 뭐라 그랬더라? 그렇죠, 무슨 뜻도 있고 무슨 뜻도 있는데 여기서는 둘 중에 무슨 뜻이다? 그렇죠, 누가 다를 만든다 했어요, 영어 문장에서. 누가? I가, 나는, am Jack, 뭐다? Jack이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서 뭐라고 물었던 거야? What's your name? I'm Jack. My name is Jack. 어? 자, 그래, 너의 이름 뭐니? What's your name? 해도 되고, Who are you? 해도 되는데, Who are you는 좀 버릇없는 느낌이 들어서, 너 누구야? 이런 느낌 들어서, 잘안 씁니다만, 그것도 이름 물을 때쓸 수가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뭘쓸 수도 있고, 쓸 수도 있고, 뭘쓸 수도 있다. 됐습니까? 근데 Who are you는 좀 버릇없는, 너 누구대? 이런 느낌이 들어서 잘안 쓴다. 됐습니까? 자, 그랬더니 내 이름은 제니야. 해도 되고, I'm Jenny 해도 되고. 여기는 왜 M이 아니고 E를 써야 되냐? My name은 나의 이름이고, 그것이란 뜻이죠, 그것. 안만 길어봤자 E이니까 E랑 같이 쓰는 건 M이 아니고, It is Jenny. 됐습니까? My name is Jenny. My name is Jenny 해도 되고, I'm Jenny 해도 된다는 거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나는 쌤인데, 너 이름 뭐니? 자, 상대방의 이름을 물어보려면, 그러면, 뭐부터 얘기하는 게 예의다? 자기 이름부터 얘기하는 게 예의죠. 그러니까, 이 표현은, I'm Sam. 그렇죠. I'm Sam 해도 되고, My 해도 된다는 거. 됐습니까? 그렇죠. 됐습니까? 오케이. 내 이름은 에이미야. name is 해도 되고, 해도 된다는 거. 너무 쉽죠? 이것도 쉽고, 다음 것도 쉽고, 쉽고, 쓰기도 잘하고. 그렇죠? 쓰기 시험 100점 맞을 자신 있고. 성모 쓰기 시험 치는 거 한번 잠깐 훑어보겠습니다. 오케이. 자,
선생님이 누누이 얘기하는데 이런 건 골랐으면 옆에다가 고른 걸 쓰라 그랬습니다. 또 얘기하죠. 오케이. 그 다음에 지금 성모가 했는 것 중에 나는 죄기다에 대한 답을 어떻게 썼냐면은 나는 죄기다를 이렇게 썼는데 이건 올바른 표현이 아니죠. 이걸 쓸것 같으면 이걸 안 써야죠. 됐습니까? 이걸 쓰고 싶으면 이렇게 써야죠. 이런 건 없습니다. 됐습니까? 그리고 너의 이름은 무엇이니가 영어로 뭐예요? What's your name은 묻는 문장이지. 묻는 문장의 끝은 당연히 뭘 써줘야 돼? 그쵸. 지금 물음표를 써야 되는 게세 개가 있, 네 개가 있는데, 네개다 물음표를 안 썼네요. 그리고 너의 이름은 무엇이니를 잘 쓰다가 끝에는 What your name을 써놨네요. What your name. What your name이 여기 썼잖아. 응? What your name, 마지막 거. 응? 맞아, 이게? 응? 틀렸다고 하겠지, 쌤이? 못됐게? 깐깐하게? 됐습니까? 공부를 깐깐하게 해야죠?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네, 네, 안녕히 가세요.